아무리 둘러봐도 미친 직분이다. 경남 여성신문 2019년 3월 28일. 본 기사는 경남 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펌하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남강 시인 수필가 작가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미래의 희망은커녕 인간의 기본 사고체계조차 허물어진 절망 그 자체다. 위정자는 궤도를 벗어났고 민도는 함량 미달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법치가 무너져도 국민은 태평이다. 경제는 나날이 피폐하는데도 공짜의 넋을 잃고 있다. 21세기 유일한 세습살인 독재자에게 쩔쩔매다 못해 추앙하는 좌편향 정권의 독선이 도를 넘고 있어도 견제 기능은 마비 상태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의 두 기둥이 동시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정권 핵심 인사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 6.25 전쟁을 치렀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이라고도 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줘야 할 판이다. 헌법 훼손이 버젓한 배경은 베트남전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보면서 진실의 승리의 희열을 느꼈다는 문재인 사상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고영주 변호사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주의 연방제가 섬뜩하게 떠오른다. 촛불혁명 세력에겐 오로지 그들끼리다. 청와대의 장관 인사는 코드 맞추기의 정형이다. 대통령 자신이 정한 7대 인사원칙은 빈말이다.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국회 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다. 위장전입 등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조차 통과하지 못했지만 강행했다. 하기야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표를 구했던 핵심 공약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 무엇인들 믿고 바라겠는가. 사법부가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문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도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범으로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엊그제는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과 표적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이 오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7일자 사설을 통해 전 정권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 당시 판결문은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했다. 현 정권이 한 일도 이와 완전히 똑같다. 같은 행위로 전 정권은 감옥에 가고 현 정권은 괜찮은가? 이게 법치이고 사법인가? 국정원 특활비 채용 특혜 문제로 기소된 전 정권 사람들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은경 영장 기각식이라면 이들도 풀어줘야 한다. 김 전 장관이 퇴직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기각 사유도 이중 잣대다. 전직 대법원장, 전직 국방장관, 전직 청와대 수석은 왜 구속됐나?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시는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헌재 8인방은 최단 시일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다는 그야말로 반헌법 초법적인 여론 재판을 서둘러 끝냈다. 마녀사냥 재판의 결과는 오늘의 좌파 정권 탄생이었다. 파면 사유의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는 단 한 푼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과 법원의 정치합작품이 2년째 불법 감금이란 비극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삼권을 장악했으니 그럴만하다. 세계를 감동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봐서라도 그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배은망덕한 침묵이 그렇게 만들었다. 경제 파탄과 외교 교육 고용 참사는 일상화의 메아리다.
54조 원의 혈세로 겨우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능과 독선의 그치로 기록될 것이다. 위험성을 이유로 7천억 원을 날리는 탈원전은 대표적인 독선이다. 이러고도 40년 가동기간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수출에 나서는 이율배반의 난센스를 태연스레 벌리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적 우수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유수대학에는 원자력과 지원학생이 올해는 전무한 지경이다. 이럼에도 통치자는 말이 없다. 하기야 북한 비핵의 보증인 김대중의 4억 5천만 불 대북송금에 대한 책임 추궁은커녕 외려 추앙받는 세상이니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보수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던 문재인 촛불 세력의 본심이 엊그제 KBS에서 확인됐다. 김용옥이란 작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 부르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100% 거짓이라는 성토가 줄을 잇는데도 태연하다. 김일성의 6.25 남침 적화를 막아냄으로써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5천년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한강의 기적 주인공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는 더욱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학대도 동일선상이다. 거짓 선동의 역사밖에 없는 좌익들로서는 적폐청산 프레임의 속임수가 최선책인 것이다. 이어 계속.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시는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헌재 8인방은 최단 시일에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그야말로 반헌법 초법적인 여론 재판을 서둘러 끝냈다. 마녀사냥 재판의 결과는 오늘의 좌파 정권 탄생이었다. 파면 사유의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는 단한 푼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과 법원의 정치합 작품이 2년째 불법 감금이란 비극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를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세권을 장악했으니 그럴 만하다. 세계를 감동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봐서라도 그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배은망덕한 침묵이 그렇게 만들었다. 경제 파탄과 외교 교육 고용 참사는 일상화의 메아리다. 54조 원의 혈세로 겨우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능과 독선의 그치로 기록될 것이다. 위험성을 이유로 7천억 원을 날리는 탈원전은 대표적인 독선이다. 이러고도 40년 가동기간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수출에 나서는 이율배반의 난센스를 태연스레 벌리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세계적 우수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유수대학에는 원자력과 지원학생이 올해는 전무한 지경이다. 이럼에도 통치자는 말이 없다. 하기야 북한 비핵의 보증인 김대중의 4억 5천만 불 대북송금에 대한 책임 추궁은커녕 외려 추앙받는 세상이니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보수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던 문재인 촛불 세력의 본심이 엊그제 KBS에서 확인됐다. 김용옥이란 작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 부르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100% 거짓이라는 성토가 줄을 잇는데도 태연하다. 김일성의 6.25 남침 적화를 막아냄으로써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5천년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한강의 기적 주인공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는 더욱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학대도 동일선상이다. 거짓 선동의 역사밖에 없는 좌익들로서는 적폐청산 프레임의 속임수가 최선책인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인데도 속수무책이다. 탄핵 역적과 동거 중인 제1야당은 강력한 야성이 태부족이고 최종 심판자인 국민은 오락가락이다. 애국심도 약하고 은혜도 모르는 국민성이 이렇게 만든 오늘이다. 평화 쇼의 넋을 잃고 공짜의 눈이 멀어버린 결과라는 뜻이다. 지금도 북한 인민들은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산업화로 인해 배부른 국민이 되었다.
그런데 좌익은 북한 세습 독재를 칭송하는 이념 중병에 걸렸다. 이들 중환자의 거짓과 불의가 참과 정의로 둔갑하면서 상식이 조롱받는 나라꼴이 되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미친 짓밖에 안 보이는 막막한 세태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